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한 주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 전세 가격은 0.1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동안 0.08% 오르며 지난주와 상승폭이 동일했고 수도권은 지난주 0.3%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관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5월까지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매 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1년간 이뤄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실시됩니다. 국토부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창업자 등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 데이터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하고 관련 분석, 활용 사례와 창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을 구축했습니다.